정말 힘들었어요. 그날은 진짜 그 결국 스카이워크라는 그 멋있는 광경도 못 보고 그 멤버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. 그날 제가 아파서 촬영을 결국 중단이 돼서 결국 숙소로 들어갔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 상승이.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회사의 상의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. 저희의 의견은 적극 반영되지 않았고요. 회사에서 네, 예쁘게 잘 너무 좋은 조언으로 너무 완벽한 조언으로 짜주셔서 저희도 좋습니다. 뭐 동의하에 저희의 동의하에 네, 의견은 반영되지 않지만 저희 좋은 동의하에 저희 동의하에 이렇게 즐겁게 다녀오게 되었고요.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제가 코스프레를 하게 되었었는데, 네, 그 저희가 코스프레 한 번도 더 스윙까지 했었어요. 수아이가 직접 기타 연주를 하고, 그리고 직접 지선이랑 저랑 예은이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는데,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. 그래서 해외 팬들을 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기억에 남는 추억이에요. 혹시 어떤 코스프레 했는지 물어볼까요? 지수 언니는 마치다를 했고요, 내용에. 그리고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했고, 그리고 수다미는 그 캐두먼을 했고요. 그리고 예인이 양은 할리퀸을 해서 정말 네 명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개성있게 코스프레를 했습니다. 네. 캐브팀이랑 떨어졌으니까 뭔가 더 돈독해지고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서 보자마자 바로 껴안고 와. 그래서 저희 러블리즈가 전에도 더 돈독했지만 지금 더 아예 그냥 하나가 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? 네. 굉장히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, 더.